머리카락이 없는 부분에 모발 이식해도 잘 자라요. 안녕하세요, 뮤요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되게 많이 하시는 질문 또 들어와서 설명드리는 시간 가실게요. 탈모가 된 부분에 모발 이식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마가 넓어서 머리카락이 애초에 없던 부분에 모발 이식해도 이식모가 자라나요? 머리카락이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머리카락이 없는 부분에 모발 이식해도 잘 자라요. 모발 이식을 하신 선생님들 중 몇 분이 이제 실험한 결과를 발표하신 적도 있어요. 그 논문들을 보면 본인의 팔, 목 이런 데 이식해도 잘 자랐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리에 이식했을 때라든가 뭐 이제 몸통에 이식했을 때라든가 생착률이 좀 떨어지고 자라는 속도도 느리고 뭐 이런 결과가 나오기는 했어요. 그러나 머리에 인접한 이마라든가 이런 데는 원래 머리카락이 있었던 부분에 거의 같은 영양권 안에 있기 때문에 생착률이 떨어지거나 자라는 속도가 느리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머리가 없는 부위에, 원래 없었던 부위에 이식해도 모발 이식모는 잘 자란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